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인 단말기 사용은 하나의 일상이 됐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하는데요. 서울시와 서초구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원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일회용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발매기.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끔씩 가게 와서도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어르신들이 왜 환급금 하는 거 그런 것도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요. 앞으로는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디지털 안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약자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안내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안내사는 모두 6명. 2주간의 전문 교육을 받은 이들은 지하철역과 동주민센터 등을 순회하며 디지털 기기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민원 발급기 사용법은 물론 간단한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와 조작법 등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 방법을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해드리면은 다음에 또 그분이 모르니까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하면. 서초구 역시 지역 느티나무 쉼터와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키오스크 사용법을 연습해볼 수 있는 무료 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매장 내 음료 주문부터 영화표 예매 등 여러 상황에 맞춘 사용 방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부터 생활 속 안내 인력 운영까지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